듣고 나서 이제 그렇게 조금 안 치신 경향도 있는데 지금 처음에 치셨을 때 이 찬송가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마디씩 이렇게 끊었거든요.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치셨냐면은 다 찬양 하여나 전능하 창조의 주께 약간 이런 식으로.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서 지금 두 마디 프레이징을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해서 앞부분은 조금 그렇게 치셨어요. 근데 또 아직 조금 그러고 뒷부분은 지금 약간 이런 부분도 있죠. 여기에 이제 손가락 번호 바꾸느냐고 아무데나 막 악센트 들어가가지고 막 약간 뭐 이런 느낌? 이게 아니라 따다단 따다단 이게 하나의 그 펄스 이렇게 딱 들려가지고 약간 삼박자 계열은 제가 눈을 말씀드렸지만 삼박자 계열은 춤곡 리듬이라가지고 굉장히 그 춤곡처럼 이렇게 쳐야 되는 경향이 있는 곡이란 말이에요. 근데 그 곡에서 이렇게 지금 전혀 춤곡의 리듬이 안 느껴지잖아. 이게 아니라 저 이렇게 뭔가 크긴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확 다르죠. 약간 이런 느낌으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.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. 지금 들었으니까 또 들었는데 조금 더 가볍게, 그러니까 속도도 속도인데 조금 더 가벼운 느낌. 여기가 따다단 따다단 이렇게 바로 가는데 따다단 이거 한번 누르고 가는 느낌이에요. 따단 따다단 이게 봐봐 어떻게 치는 거지? 어, 그냥 이렇게. 아니 따다든 더 날려보고. 근데 이게 너무 손목을 이렇게 들추시면 안 되고 해보세요.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야 돼. 어깨 힘빼서 더 힘 빼고 따다다다 따다 따다 약간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를 쳐버리면 안 된다고 여들을. 여가 거기에서 브레이킹 걸리는 것처럼 팍 거기서 걸리면 안 돼요. 다시 따따따 어 그래 따바바 어 이렇게. 아니 조금 브레이킹 걸리지 않아요? 힘 한 번 더 빼고 다시 따 어 이렇게. 아니 조금 브레이킹 걸리잖아. 다시 어깨 힘 빼고 빠 그니까 얘가 제대로 떨어져. 따다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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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렇게 느낌 달라요 같아요. 쳐보니까 달라요. 리듬이 둔하잖아요. 따찬양하여라 거기서 손가락으로 바꿔서 그런 것 같은데. 지금 저거 도랑 시를 막 이으려고 여기는 막 2, 4, 1, 3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1, 1 이렇게 가란 말이에요. 엄지손가락 레가토하고 여기서
근데 이게 엄지손가락 레그업 할 때 힘을 완전 많이 빼야 돼요. 힘이 막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힘을 빼야 돼 이렇게. 차라리 레그업 안 되면은 그냥 끊어 내성을. 그러고 그거 이걸 또 어택을 하잖아요. 이거를 어택하지 마시라고. 그치. 힘을 훨씬 많이 빼다. 그러고 바로 들어가. 좋은데 은혜 좋은데 조금 더 힘을 빼시라고. 여기 더 주의하세요. 따바바바바바 이렇게. 이렇게. 그러니까 약간 이게 완전 악센트가 아니라 전능왕 창조의 주까지 가야 돼요. 전능왕 창조에서 끝나지 않고 이 노래 자체가 전능왕 창조의 주께잖아요.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 하나로 들리게. 너무 좋았는데 그 의에서 브레이킹 걸리는 것 같아요. 천능왕 천능왕 창조주. 주가 조금만 더 약하게 나오면 안 돼요? 천능왕 창조주. 약간 이렇게 찬송가가 지금 두 마디 네 마디 진행이에요. 다 찬양하여라 하고 전능왕 창조해 줄게. 내 연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. 이거 보시면은 둘 넷 둘 넷 둘 넷 넷 이렇게 되는 진행이에요. 이거 구조 정확하게 넓게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. 치시는 분들 그냥 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노래를 하려면은 이 하나하나의 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 넓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키우셔야 되는데 그거를 먼저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 제가 올린 모든 레슨의 그 영상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. 자 이거 보시면은 찬송가가 두 개 네 마디 진행이기 때문에 다 찬양하여라 하고 전능왕 여기를 강약강으로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또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4분의 3박자기어든 나중에 또 이 4분의 3박자만 다를 건데 4분의 3박자기어든 강약강도 있고 약강약도 있고 강강약도 있고 강약강도 있고 강약약도 있고 거기다가 강약강약강약해서 해미올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 박자들 그 강박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노래들 딱 쳐보고 그리고 내가 강박 어떻게 이게 지금 돼 있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까지 키우셔야 돼요. 그러니까 대부분의 창송가는 4분의 3박자는 다 강약강이에요. 강약강 대부분은. 근데 강약약도 있어.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강약강 아니에요. 얘는 강약약으로 해서 두 마디란 말이에요.